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맞아. 안녕하세요. 어? 이 넓은 땅 보이시나요? 이거 다 제 겁니다. 어머나. 어머, 진짜? 고농이시네. 저는 양파 6,000평, 호두 2,000평을 키우고 계시는 농부의 딸이자 전교 1등입니다. 어? 오, 뭐야? 자랑하러 나왔네. 자랑하러 나왔네. 가졌네, 다 가졌어. 자랑하러 나왔네. 가졌네, 다 가졌어. 저희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4대 다니고 공기도 좋고 밤하늘에 별도 아주 예쁜 마을입니다. 와, 카메라 이 정도로 찍히면 진짜 많이 보이는데. 하지만. 와. 하지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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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오.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와, 야, 가구가 장난 아니네. 잠은 죽어서 자도 된다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티처스! 티처스! 야. 전교 1등인데 공부하고 싶어서 또 올라온 겁니다. 네. 네. 아. 전교 1등답다. 그치, 그것도 성실하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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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반이야? 네 명? 뭐야? 이거 그냥 우등반이. 어머 뭐야? 반에 3학년 네 명. 네 명이야. 근데 꿈이다 수의사 의사 프로그래머야. 어머니! 아니 정결. 그 여기서 꼴찌가 전교 4등이네. 어머 뭐야? 그러네. 너무 귀엽다. 야 대부 네 명밖에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수학 실력 재보기 우리 구술 평가하기로 했지. 네 명이 나와서 동시에 풀고 푼 다음에 한 명씩 설명을 해. 자, 앞으로 풀어주세요. 진짜 딴지 못하겠다 수업 때. 못하죠. 전교생이 다 함께. 어머, 모든 문제를 다 풀겠네. 그러네 여기. 오, 왜 이렇게 막 겁나게 빨리 푸네. 오, 제일 빨리 풀었어. 아유, 전교 1등답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서 설명해볼까? 오, 설명하는구나. 또 다시 한번 역수를 보여드립니다. 야, 역수가 아니잖아, 그거. 순간 나도 설명하면서 뭔가 이상했어. 착하다. 분모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 용어가 뭐가 있을까? 유리야. 그렇지, 분모 유리화지. 오. 야, 엄청난 환경인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와,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과외지 뭐. 완전 개인 과외다. 매일매일. 자, 선배.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이 인수분해 될 때라고 여기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bc가 8이니까 여기 있는 수 중에서 더한 수가 a예요, 쌤. 가장 작은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고요. 이해됐어? 완벽하고. 수고했어. 아, 진짜 도움되겠다. 엄청난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했잖아. 전문가가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그런, 아, 그건 안 좋구나. 뭘 못하겠는 거 앞쪽 많이 한 시간 뒤 들어오는 게 그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건 시계 방향으로 나가요? 아 그냥 압도적 1이다 똑하네. 상세일이 쉬는 시간도 어머 쉬는 시간도 공부하는 거야? 좀 쉬지 그랬어. 자 파울로 옷으로 끌어준 다음에 파이어 스피드 넣고 이러면 어떻게 잡을 거야? 빡! 야! 니 때문에 시켜서 공부를 못 하겠어. 우와, 친구들 다 모여서 저러는데. 아이고, 대단하다, 선배님.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완전 적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환경이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얘가 이게 불만이구나. 주변에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게 불만이구나. 본인을 긴장시킬 학생이 맞네. 경쟁자가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네. 대단하다, 진짜. 자, 인사. 수고했어. 선배 여기서 어디 앉아요? 상담실에 있어요. 뭐 고민되는 거나 뭐 요즘 학교 공부할 때 힘든 거?
제가 사실은 고민 같은 건 있긴 해요. 왜냐면 그냥 일단 제가 학원 다닌 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학원에서는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신감을 더 잃어가는 그런 느낌? 전교 1등인데 뭐 그럼 얘 공부 욕심 되게 많은가 보다. 저희 반에서 4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지? 작년에요. 거기로 전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네. 그랬구나. 엄마 웬일이야. 2학년 때부터 처음 시험 봤는데 공부 그때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저희 반에서는 그래도 1등을 하니까 뭔가 아, 난 꽤 잘하나는 보다. 그렇지. 혼자 이렇게 착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 아, 무슨 그런 거 아예 몰랐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에 있는 애들이 걔네를 보니까 뭔가 저희 학교랑 확실히 다르고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불안했구나. 조금 더 불안해. 불안한 마음이 이해된다. 공부하나 보다 이제. 중간고사 2주 전. 중간고사 2주 전. 오. 에? 저 뭐야? 에? 저 뭐야? 근데 저기 포크랑 포크 왜 있어? 저기 포크가 있어. 뭐야? 왜 포크가 있어? 잘 찍으려고? 좋아하는구나. 영어다. 뻥, 저 캐시야. 왜? 영어 화가 나? 아유, 안 풀리나 보다. 아, 별표 시간이. 어법 어렵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아니 전교 1등이면은 한숨 안 쉴 것 같은데. 아니 뭐 자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런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영영풀이. 짜증나 진짜. 어머 짜증난다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영영풀이. 짜증나 진짜. 얘 공부 욕심 되게 많은가 보다. 아이고 자꾸 손을 무네. 짜증나네. 아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은 여기를 무나 보다. 화가 나나 봐. 아니 근데 너무 어머, 너무. 어머. 아니 근데 너무 야, 깨졌어. 여기 엄청 불어 뜯었네. 그건 안 돼.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러네 보니까 여기 진짜. 아니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은 여기를 무나 보다. 화가 나나 봐. 아이고. 야 구둥살. 야 구둥살이 먹였어? 아이고. 야 구둥살이 먹였어? 안 없어져. 오씨.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그러네. 그리고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처음에 안 뜯었었어요. 근데 계속 뜯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뜯고 아물고가 반복되니까. 그러니 불안할 때 그러나? 불안한 것도 있고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뜯는 아니, 적이 그러니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 여기 하도 여기? 뜯어가지고 계속 뜯다가 진짜? 한 바퀴 이렇게 돌린 적도 있어요. 아니 무슨 생년필이야? 아니 왜? 맨질맨질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풀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도 그러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그 중학생이 저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교 4명밖에 없잖아. 맞아요. 경쟁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 필통 안에 포크가 들어있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찌르는 거야? 네, 그래서 어디를? 어디를 찌르? 원래는 이렇게 허벅지를 살이 좀 많은데 이렇게 허벅지를 아니 근데 진짜로 찔러 그거를? 네, 진짜 찔렀었어요. 허벅지 찌르거나 아니 여기 얼굴 이런 부분? 안 돼. 너 흉져 여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보면 뭔가 학원도 더 일찍 다닌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더 열심히 저보다 훨씬 하는데 저는 더 해야지 뭔가 잘할 것 같아서 불안했구나. 조금 더 불안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지 성적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티처스 분들에게 성적표를 떨려. 전달해주세요. 왜 불안해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다 1등일 거 아니야, 어차피. 너무 궁금해. 봐야 알아, 봐야. 저도 불안해할까. 드디어 이 봉투를 뜯어보네요. 조금 점수가 영어만 B네. 수학도 B네. 한 번씩 B를 맞았구만. 그러네. 수학 영어에서. 아. 왜요? 점수 폭이 등락이 엄청 크다. 영어가? 왜요? 그래요? 영어는 62점도 맞은데. 진짜? 2차 고사 때. 그러니까 1차 고사랑 2차 고사랑 점수가 96점에서 77점으로 왔다 갔다고 영어 같은 경우는.
과학의 문제가 네. 사실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이렇게 지구과학이 하나씩 단원이거든요. 과목 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수학은 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 어우 틀린 거야? 왜요? 아니 야 우리 아 선생님 아니 시험지 보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왜요? 그래요? 왜요? 아니 틀릴 만한 게 아닌데 틀렸어. 아 진짜로? 아니 야, 이걸 야 네가 이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야 근데 별표까지 쳐놨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여기 6이고 여기 6이고 여기 8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102. 어? 100. 네? 문제 안 봤지만 10을 10이 아닐까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이요 10. 10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참 아니 중3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피타고라스에서 1, 1, 루트 2, 3대, 4대, 5, 6, 8, 10, 5, 12, 13 그것만 알아도 그냥 1초커진데 이거 여기에 별표가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데? 조금 더 봐야겠다. 넌 나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봐. 야 잠깐만 나와볼까? 성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 중학교 3학년 현행 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너 아까 문제집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풀었어, 그치? 어우, 보자마자 조인수 분해를 하네? 어? 자연수대라 그랬지? 자연수가 뭔지 알아요? 어, 1, 2, 3 그런 거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1, 2, 3, 네, 그거요. 그래요. 그러니까 48은 왜 나온 거야? 왜냐면 배울 때는 여기가 약간 모든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되는 거랑 곱해서 나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아 생각하는 거랑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 네가 지금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들은 적은 있어.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기보다 사람들이 그러대 제곱이 돼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풀었던 거 흉내내는 지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본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대가 아니라 대학교를 그치. 위험한 수준이죠. 아니 수학은 내가 아직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가 뭐 봐? 아, 여보. 라면 끓이셨구나. 먹는 게 과일을 키워. 여보 좀 이만큼 갖고 가자. 주어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그냥 영어만 그 책만 달달 외우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 점수가. 난 그 내신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일단 단어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 영어의 기초가 많이 없어 내가. 인기상부터 쓰나? 인기상 탔었나? 그리고 인기상 탔어 자기 오늘 면민이 나 노래 불러가지고 아니 갑자기 바로 또 바꿔 이 집에서 선비님만 심각해 그러니까 아버님 밝으시다 진짜 공부에 관심 없으신 거 딸 행복하면 된다 주의구나 인기가 좋아야 인기상을 타는 거야 그럼 공부를 설렁설렁 했는데 지금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기초가 안 되고 막 힘든 거지 그때도 잘했어 뭐를 잘했잖아, 여보. 네 명 중에 1등 했으면 됐지. 어? 네 명 중에 1등 했으면 됐지. 어? 아빠 너무 좋아. 아빠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공부보다는 건강이 최고고. 그건 맞지. 맞아. 아버님 진짜 좋으시다. 아니 아빠는 그러면 내가 어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지 알아? 아니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아시겠니?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모르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지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섭섭했겠다 뭐에 대해서 관심 있어 선빈이에 대해서 그럼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 엄마랑 아빠는 너무 모른다니까 일단 엄마도 너무 몰라 입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면 꼭 불만을 갖더라고 그렇지, 학생들이 그렇지. 선빈이 또 이게 불만이구나 입시 그런 거 그러기는 뭐 물론 엄마랑 아빠가 잘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닌데 엄마랑 아빠는 너무 몰라 일단 뭐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언니를 키워보고 나서 너하고 11살 차이가 나가지고 핑계야 누가 엄마 어머나 혼나 제일 계급이 높네 선빈이가 야 씨 그러면 안돼
핑계야 그거 엄마. 그러긴 하지. 미안. 좀 더 빨리 낳았어야 되는데. 아, 어머님 그런 생각 하시는구나. 아니 빨리 낳은 건 뭔 상관인데. 좀 낫지. 나이 먹어서 낳은 것보다는 빨리 낳았었으면 더. 아니 엄마 나이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거 엄마 그냥 무관심해서 그렇다니까 엄마. 아니야. 엄마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거 엄마 그냥 무관심해서 그렇다니까 엄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학원 누가 애들이 결정하는데 다 엄마들이 결정해. 겁나 적극적으로.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근데 엄마는 너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너무 관심이 없어. 무관심 그냥. 선빈이 보고 싶은 거 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보내. 하고 싶은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어머나. 이거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 아빠한테. 맞아.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여기가 싫은 거야 선빈이.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 그걸 화를 내는 거야? 선빈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선빈 입장도. 대치동 걔네들은 지금 내 나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다 돼 엄마. 수학 영어만 다니는 줄 알아? 과학이면 국어만 다 다녀. 아, 얘 너무 지금. 아이고. 엄마 왜 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엄마도 우셔. 괜히 이제 엄마 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어머님도 이해돼. 언니는 신의 살 때 막 발레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얘는 네 살 때 와가지고 거지같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아빠가 귀농을 결정하셨으니까 또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선빈이는 뭔가 더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이런 친구인데 시골에 내려오게 돼서 너무 미안하셨어요. 아휴. 마음 아프다. 앉아. 세상에. 아이고, 아버님도. 시내에서 살았었으면 그 혜택을 다 받고 살았을 판인데 혜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도 너가 성적이 안 되거나 공부가 안 됐으면 그래도 덜 그럴 텐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아유. 시골에 와가지고. 그럼 엄마는 너무 미안하지. 네, 세 분 다 이해가 가요. 세 분 다. 저도 너무 이해되네요. 근데 아버지 마음도 이해는 가요. 네. 건강하면 됐지 뭐 이거는 아버지 입장이긴 한데. 그렇지. 간섭을 아예 안 하시네 그죠? 공부에. 네.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아빠랑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게 맞고. 말이 안 통해. 좀 답답한데 저는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좀 서운한 느낌? 그치, 서운한 선배님 입장에서 섭섭하지. 저는 선빈이 또래 아이가 있어요. 네. 선빈이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너무 무관심하고. 근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빠니까 선빈이한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딸은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다 오케이. 아, 그래 맞아. 그냥 뭐든지 나 좀 딸 편. 무조건 딸 편. 무조건 네가 학원 다니고 싶어? 꼭 다녀. 뭐 하고 싶어? 그래. 무관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 중요한 말씀. 네, 나는 우리 무조건 선빈이가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선글라스 끼고 가실 거야. 아 진짜 모든 게 다 담겨. 진짜 그래서 나온 말이야. 선빈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환경이 진짜 공부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느껴요? 네, 저는. 어떤 환경이? 진짜. 어떤 환경? 그러니까 학원도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물론 근데 그거는 제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을 다닌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더 하면. 근데 저는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학원은 다닌. 그 내가 진짜로 이건 선빈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 네가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됐을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했었어야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수학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봤었어야 됐고 영어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먼저 여쭤봤었어야 됐어. 과외를 알아보기 전에. 근데 내가 보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걸 봐도 그렇고 학교에서 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충분히 해주시고도 남을 분들이야. 어마어마한 사명감 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고. 일단 환경을 탓해라 탓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기도 누렸어야 됐다고. 아니 왜 승진생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이라는 게 다니면 성적이 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가 환경 탓을 하려면 어디까지 된 다음에 환경 탓해도 되냐면 너 집에 인터넷 되지. 네. 네가 살 수 있는 책을 환경 때문에 못 산 적은 없지. 네. 그리고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을 환경 때문에 못 들은 적은 없지. 1타 강사들의 모든 수업은 다 들을 수 있지. 다 듣지 않아. 네. 네가 그걸로 다 공부를 해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그랬는데도 내가 꼭 한 개 정도는 계속 틀려서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에 무슨 학원만 다니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다니면 무조건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막 수능에 막 나온대. 그래서 아 나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대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장수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환경 탓을 하는 게 이해가 그렇지. 돼도 너는 지금 환경 탓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쟤 뭐야? 야자하나? 그런가 보다. 학교가 시끄러울 일은 없겠다. 자율야자? 야자. 와 근데 선생님이 대단하시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갔네.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 선생님 앉아 계신다. 자율 연장근무. 네. 선배님도 좀 나가줘야 선생님도 네, 쉬실 텐데. 그러니까. 좀 쉬었다 그지 그래요? 네? 쉬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쉬질 않네. 와 진짜 쉬는구나. 너무 계속하면은 생각 많이 하면은 이게 잘 안 돌아가. 그래. 그래 수학 안 할래요. 아 그래? 알겠어. 혼자. 선배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왜요? 데리러. 아, 맨날 데리러 가야 돼. 아, 데리러 가셔야죠. 네. 아유 행복한 고민이에요. 다 PC방 가서 좀. 어머니 오셨다. 오 베이비. 베이비. 가자. 가자. 아이 어머니 밝으셔 너무 좋아. 네. 우산 들고 갈게. 안전띠에 가게. 어. 오늘은 뭐 했어? 나 좀 잘게. 피곤해? 어. 피곤하지. 이게 공부를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잘게. 조금만 줄여서 해. 저번처럼 막 속 아프고 막 배 아프고 토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아휴. 토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토할까 봐. 아, 난 그래? 병원은 가봤나 얘? 막 걱정돼서. 아니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별거야 뭐? 근데 속 아프고. 엄마 토하고 나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 어머 중3이 아니야.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곡돼 있어 저거. 우리 여기 나온 중3도 저런 애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학원이랑 예를 들어서 뭐 스카랑 야자 자율학습하고 그러면 맨날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엄마같이 착실하게 한 번도 여김없이 간 사람은 없을걸? 말을 하자면 그런 건 고맙지. 그런 거 고마워 안 고마워? 대답하기 싫어 지금 선배님. 고마워 안 고마워 어. 그런 건 뭐가... 아니 엄마 나 좀 자고 가고 싶어. 그래. 아 엄마 어떡해 그래. 상처받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한테 괜히 짜증내고 어땠네. 오빠 안 그랬어? 아니 그래도 엄마는 아침에 학교 가서 지금 이렇게 늦게 만나니까 이 시간밖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잖아. 집 가서 하면 되잖아. 집 가서는 너가 피곤하다며 맨날 씻고 공부하고 자기도 바쁘다. 무슨 이야기를 해 집에서. 별 얘기할 거 없잖아. 짜증 엄마한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좀 쉬어. 아우. 피곤하면. 엄마. 전 또 선빈이 속으로 미안하지. 스트레스 어... 진짜 많이 받는다. 아니 보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와 불안함이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선빈이를 조금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렇구나. 확신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불안하구나. 근데 불안하고. 맞지?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긴데 네. 성적이 좋아지고 하려면 네. 현재에 대한 비관은 무조건 필요해요. 지금 만족해버리면 앞으로 못 나가는 비관. 거니까. 네. 현재에 대한 비관은 필요한데 동시에 뭐도 필요한 미래에 대한 낙관도 무조건 필요한 것 같은데. 선빈이가 걱정만 많은 건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직 좀 네.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좀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믿음만으로 모든 게 되진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맞아. 네가 병원 가면서 내가 병원을 가긴 가는데 내 병원 절대로 안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미친 거잖아. 공부도 똑같은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해하니까 또 정확한 위치 모두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한번...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제가 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네. 교과서에 맞게. 자, 현 상태를 보기 위한 영어 점검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너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장이거든? 다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딱 그래. 하나 정도 조금은 자신 있게 해봐봐. 자신 있게.
이거 물어볼게. 이거 둘의 차이가 뭐야? 이거는 그냥 동사 과거인데 이거는 ing 동명사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문법 개념이 막 엉망으로 나오기 시작. 이거 뭔데 그러면? 알유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 뭐라고 하지? bpp 과거 분사. 수동.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이건 능동인 거. 네. 그치? 니 이렇게 해석하면 네가 만들어졌는데? 말이 안 되지? 네. 이렇게 써야 돼. 알고 있었는데 방금.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지, 그치? 네.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거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거기가. 다음 문제 한 번만 줘보세요. 요 유일한 얘랑 뭐가 다르니? 단수. 뭐가 단수야? 해브가 단수. 해브가 단수? 네. 얘가 복수? 와, 얘 영어로 96점 받은 게 대단한데요? 96점 받은 게 대단한데요? 뭐 감각이 있는 거 뭐야? 아, 그러니까 기초 문법이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외우고 왔어야 될 문법들을 아무것도 안 외우고 왔던 거예요. 그러네. 정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약해. 그러니까 많이 놀았다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무너질 수는 있죠. 많이. 그래서 지금 뭐 아마 모의고사 보면 네 영어만 4, 5등급 나오겠네요. 영어. 4, 5등급. 4, 5등급. 아, 3, 4도 아니고 4, 5등급. 네, 네 4, 5까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Ready?